안녕하세요. 매직벌룬 TV의 피팅입니다. 이번 시간엔 풍선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8분음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선을 충분히 길게 풀어줍니다. 자, 이렇게 길게 풀어주시고요. 풍선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먼저 방울 두 개를 꼽아줄 건데요. 이렇게 방울 두 개를 꼽아준 후 잠그기를 해줍니다. 방울 양 끝을 모아 꼽아주면 되겠죠. 이렇게 잠그기를 해주시고요. 꼬아준 잠그기 방울이 풀리지 않도록 자, 줄끝분을 방울 사이로 통과시켜 끼워줍니다. 자,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 만들어준 방울이 풀리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. 그 다음 나온 풍선을 잠그기 방울 사이로 둘러주시고요. 꼬임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에서 방울을 하나 꼬아줍니다. 자, 이렇게 꼬아주셨나요? 살며시 풀어주겠습니다. 자, 만들어준 긴 방울에 양 끝을 모아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? 자, 이렇게 고리꼬기 방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만들어준 고리꼬기 방울 안쪽으로 자, 처음에 만들어준 잠그기 방울을 밀어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 살며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이번엔 작은 꼬주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주겠습니다. 이어서 긴 방울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원하는 길이의 긴 방울을 하나 꼬아주고 그 다음 작은 방울 두 개를 꼬아줍니다. 그리고 꼬아준 방울 양끝을 모아 꼬아주시고요. 잠그기 해줘야겠죠.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번엔 작은 꼬주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겠죠. 자, 이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요. 적당한 길이로 방울을 꼬아준 후 먼저 길이를 잰 후 적당한 길이로 방울을 꼬아준 후 이렇게 남은 풍선은 잘라내줍니다. 자, 풍선을 묶어주기 전에 공기를 조금만 빼준 후 자, 이렇게 조금만 빼준 후 묶어주시면 됩니다. 매듭 부분은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고요.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휘어줘야겠죠. 안으로 돌돌 말아준 후 손으로 잡아주시고요. 그런 다음 눌러서 휘어주시면 됩니다.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 주시고요.
이렇게 끼워주시게 되면 8분 음표가 완성이 됩니다. 이번 시간엔 풍선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8분 음표 작품을 배워봤는데요.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